이제 마지막 선수죠. 네, 맞습니다. 네, 지금도 생각만 하면 밤에 벌떡벌떡 깬다는 경기가 있습니다. 네. 왕기춘 선수의 53연승.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. 네. 자, 이 경기입니다. 지금은 왕기춘 선수가 저때 73. 진짜 날씬했네요. 저때는 복근이 막. 뭐 난리가 났어. 저때 완전 진짜 복근이 선명. 이 경기 이겼으면 역시 자연스럽게. 그렇죠. 끝까지 지금 넘기려고 하는 투지가 보였습니다. 저때 수원에서 해서 가족들이랑 지인들이랑 다 왔었거든요. 아 진짜. 팬카페에서 좀 오고 막. 팬카페에서도 왔는데. 거기서 이기셨습니다. 昔ロシアの大会でもワンキチュン選手のファンが勝った時にキャーキャー言ってましたね。 한때 그랬습니다. 나 지금도 지금도. 근데 저희 서로 지금 기술이 엄청 들어가요. 계속 공격. 방어적인 게 아니어서. 저는 이제 기술이 정확하고 한번 걸리면 이제 한 번에 크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 있으면 일경을 다. 아 그래서 계속 계속 저는 공격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53연승을 만든 거겠죠. 그리고 저 때는 아마 히트 선수가 여기서. 53연승이 깨지는. 53연승이 깨지는. 와사와 안마리 かけさせてもらえなくて 사기니 세메라레테마시타. 지금 계속 앉아있는 이유는 어떤 거죠? 넘어갔습니까? 아, 너무 속상해서. 그러니까 딱 이렇게 딱 엎어지고 이 상태에서 계속 심판을 바라봤거든요. 여기 이제 넘어간 거예요, 제가? 진짜요? 아, 정말? 뭐 이런, 그쵸? 네. 그런 리액션이죠? 한 판 맞아요? 충격 때문에.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던데? 진짜 좋았어요. 진짜 좋았어요? 네, 좋아 보이 약간 날아다니셨어요, 아니, 정말. 감량도 되게 잘 됐고. 네네. 그 개최하기 전에도 뭐 먹고 개최하고 막 그랬거든요. 또 팬들, 가족들도 다 응원 오시고 힘도 나고. 네네.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내 길을 막네. 경기를 쭉 살펴봤는데 굉장히 아가네 선수가 나에게는 너무 고마운 네. 사람이라고. 맞아요. 진심으로 사랑한다고. 사랑까지? 혼또. 이유가 뭐죠? 나는 저 선수 좀 다른 선수는 좀 까다로운데 자 이길까 하면 다 이기더라고 쉽게. 저는 힘들게 이기는데 그래서 다 이기고 올라가서 저한테 이제 쉽게 이제 지더라고요. 예. 왕기춘 선수가 말하기를 네. 이 오우츠카에 비하면 나는 쉬운 상대다. 저만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아니 인터뷰를 하셨잖아요. 네, 인터뷰 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비밀로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방송이 비밀이 어딨습니까? 근데 아와노 선수가 6명의 선수 중에 유일하게 4분 경기를 주장을 했습니다. 나는 무조건 4분을 할 것이다. 왕기춘 선수한테 4분 경기를 제안하고 싶다. 라고 했대요. 이야, 이 사실입니까? 4분でもいいんですけど 네. 왕 선수가 3분이 있대요. 저는 사실 제안을 했을 때 2분 하자 그랬어요. 아, 2분은 뭐야? 여기서 이거 나왔고. 여기서 이제 이건데. 이거예요. 뭘로 하실 거예요? 4분. 아, 저도 아이디어 어떻게 3분가 있잖아요. 3분? 3분. 네. 3분. 어디 받아들여요, 3분? 네. 그럼 승분으로 정리를 좀 하죠. 네네. 네. 네. 지금 너무 귀여우세요. 두 분 왜 이렇게 귀여우셔? 진짜 왜 이렇게. 좋습니다. 자, 그럼 기타 한번 잡아주세요. 두 분은 싸우지 말라고 말리고 싶네요. 약간 힘을. 소울ですね. 柔道着 메클 게임. やったんですけど、組んだ感じだと、キム・ユン選手の方がやりやす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。そうですね、当時の記憶と、今組んだ記憶が、ちょっと別ですね。 근데 이게 또 유도가 내 힘으로 상대를 넘기는 게 아니라 상대의 힘으로 내가 넘기는 거예요. 아, 그렇죠. 맞아요. 일본의 선수와 작은 선수でも 大きい選手と 普段から練習しているので、慣れていると思います。